여러분 안녕하세요. 저자 조교현입니다. 지금부터 GTQ 2급 자격시험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항별 기능 익히기로 파트 3번에 나타나 있는 기능평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채색하고 혼합 모드 적용하기 라는 제목인데요. 지금 CD에 들어있는 결과물 004.psd를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계란만 노란색으로 입혀져 있는데 이것이 질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색상이 입혀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이때 어떻게 이런 처리를 하는 것인지 또한 선택에 있어 패스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제 파일을 열어봅시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예제 파일 중에서 달걀점 JPG 확인하여 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자, 달걀 바구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패스로 가장 위에 있는 달걀을 선택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가 펜 툴을 통해서 패스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펜 툴을 툴박스에서 찾아서 클릭해 봅시다. 상단 옵션 바가 있죠? 옵션에는 쉐이프 레이어즈와 패스 그리고 필 픽셀즈가 있는데 선택용으로 사용을 할 때는 패스 옵션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패스 옵션으로 설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곡선 펜을 사용해서 달걀의 모양대로 펜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곡선을 그릴 때첫 점을 클릭하고 달걀 모양을 따라 이와 같이 드래그하여 곡선을 모양을 맞춰주시고 나타나는 방향선과 방향점이 있습니다. 이때 방향점 부분에 Alt를 눌러 클릭하면 방향선 한쪽이 없어지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곡선으로 드래그하여 달걀 모양을 맞추고 같은 방법으로 Alt를 누르고 중심점을 클릭합니다. 방향선 한쪽이 사라지면 다시 한번 꺾이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다시 Alt키 클릭 그리고 마지막 점까지 연결한 후 다시 첫 점으로 이와 같은 곡선 형태를 만들어서 계란 윗부분을 패스로 선택합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일단 그렸다면 우리가 패스, 아까 패스 옵션을 사용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 패널에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자, 패스 패널을 클릭해 보죠. 패스 패널이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윈도우 메뉴에서 패스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패스 패널이 나타났을 때 제가 지금 따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패스 패널을 떼어봤는데요. 워크패스라고 우리가 방금 선택해서 만든 펜 도구의 작업, 달걀 상위 모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공적으로 패스가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이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변경할 때 패스 패널의 세 번째 아이콘 마우스를 올려 보시면 로드 패스 애저 셀렉션이라고 써 있죠. 클릭. 그러면 우리가 패스로 만들었던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 보죠. 패스는 다시 원래대로 그 위치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놓아 보겠습니다. 다시 레이어 패널로 돌아가서 이제 선택 영역이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레이어에서 새 레이어를 만들 때는 하단의 아이콘 중 우측에서 두 번째에 있는 New Layer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레이어 1이라고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색을 칠하는 방법, 책에 나온 대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Edit 메뉴
에디트 메뉴에서 색칠하기가 있는데 바로 필이라는 부분 쉬프트 F5가 되겠습니다. 필 메뉴를 클릭하면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색상을 지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컬러를 선택한 후 Choose Color라고 되어 있는 대화 상자 하단에서 역시 컬러 코드 6자리를 넣어줍니다. 책에 적힌 대로 영문 222 그리고 숫자 810을 입력하여 노란색 계통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신 후 OK를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바로 색상을 지정한 후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단색으로 색상이 입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상태로 지금 일단 선택 영역에 칠이 된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레이어, 블렌딩 모드라는 것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바로 레이어의 혼합 모드인데요. 레이어 패널을 보시면은 레이어 패널, 레이어즈라는 탭 바로 밑에 노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블렌딩 모드, 즉 혼합 모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밑에서 두 번째 컬러를 선택해 보죠. 자, 그러자 우리가 선택했던 부분에 노란색으로 칠했던 색상에 컬러 혼합 모드가 입혀지면서 자연스럽게 재질감과 명암이 함께 입혀져 자연스럽게 색상 변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패스를 만들고 선택 영역으로 변경해서 색을 칠하고 블렌딩 모드를 활용하는 방법 살펴보았고요. 선택 영역을 없앨 때는 선택 도구를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디셀렉트를 눌러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여러분들께서 작업하신 내용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의 완성본입니다. 완성본을 열어놓은 모습이고요. 책을 통해서도 완성 이미지를 참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배경 이미지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양 레이어를 활용하고 불투명도를 적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완성본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먼저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오픈을 통해서 우리가 CD 안에 있는 음악.jpg를 열기를 눌러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필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필터라는 것은 포토샵의 특수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필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필터의 렌더라는 부분 보시면 이 중에 렌즈 플레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렌즈의 빛을 말하는 것인데요. 자, 이 부분을 클릭 하게 되면 그림과 같이 렌즈 플레어 대화 상자가 뜹니다. 특징은 바로 여기서 미리 보기 화면에 있는 십자형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광원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 바이올린의 이 현 근처 몸체 쪽에다가 결과물을 보시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서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고 브라이트니스 명도는 100% 기본 사이즈죠. 네, 이 값 그대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자 이와 같이 광원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 나는 것 같은 반사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모양을 생성하겠습니다. 모양 생성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쉐이프 툴입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하여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레이더스 반경을 상단 옵션 바에서 40픽셀로 변경한 후 엔터를 눌러 적용해 주시고요. 스타일은 없는 상태에서 컬러를 지정합니다. 역시 상단 옵션 바에서 컬러를 클릭한 후 나타난 컬러 피커에서 6자리 코드를 넣습니다. 숫자 97002 영문 D까지 하면 이렇게 약간 붉은 어두운 붉은색으로 완성됐죠. 이때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드디어 우리가 새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상단 옵션에 옵션은 당연히 쉐이프 레이어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새 레이어가 생기면서 쉐이프 레이어가 생성되는 옵션입니다. 자, 이때 결과물을 보시면서 최대한 비슷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조금 잘려나간 상태에서 바가 둥글게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둥글게 바를 집어넣고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위치 조정,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서 이동 툴로 적절하게 위치를 결과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하셨다면은 다음으로는 불투명도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지금 새롭게 생성된 쉐이프 1 레이어를 볼 수 있고요. 이때 상단에 오퍼시티 10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불투명도 값인데요. 이것을 내리면 불투명도가 낮아지면서 투명한, 반투명한 상태가 되겠죠.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은 70%. 그래서 여기도 70이라고 입력 후 엔터를 치면 화면에서도 이렇게 반투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레이어 패널 하단에 있는 FX 단추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통해서입니다. Add a layer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후 이번에는 바깥으로 빛이 퍼지는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합니다. 아우터 글로우를 클릭하게 되면 밖으로 빛이 퍼지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는 따로 옵션 변경을 하지 않고 바로 OK를 누르겠습니다. 하단에서 빈 부분을 레이어 패널 하단의 빈 부분을 클릭하면 자 완벽한 정확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도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낮은 음자리표 그림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때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쉐이프 레이어즈 옵션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도구에서 모양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 전부 보여질 수 있도록 설정을 했었죠. 그 상태에서 낮은 음자리표 모양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베이스 컬러프라고 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주시고 여기에서 우측 상단 옵션바에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색상 부분을 클릭하여 코드 부분에다가 6자리를 입력합니다. 숫자 5, 영어 B, 그리고 숫자 3, 영어 D, 숫자 4, 1.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어두운 갈색이 선택되죠. OK를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화면에 왼쪽 부분에 Shift를 누르면서 낮은 음자리표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림을 그려줍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리시고요. 크기가 잘 맞지 않는다면 Ctrl T를 통해서 결과물과 비슷해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조절해 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낮은 음자리표를 그려줍니다.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 적용을 위해서 하단에 있는 레이어 스타일 적용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그림자 효과인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그림자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여기에서 역시 옵션 변경을 하지 않고 기본 값으로 OK를 눌러줄 것입니다. 문제에서는 대부분 옵션은 기본 값으로 사용이 되지만 결과물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다른 경우는 수동으로 옵션 조절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역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가 선택되어 있는 채로 같은 옵션으로 상단에서 모양을 옵션 바에서 변경해 주겠습니다. 말풍선으로 변경해 줄 텐데요. 클릭하여서 보시면 하단에 말풍선이 다양하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문제지에서는 토크 1, 대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 모양의 아이콘, 바로 첫 번째 아이콘인 토크 1입니다. 더블 클릭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상단 정도에 위치할 수 있는 말풍선을 이와 같이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리게 되면은 바로 전에 사용했던 스타일이 적용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스타일을 삭제하실 때는 상단 옵션 바에서 컬러 왼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여 가장 앞에 있는 없음을 클릭하게 되면 스타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색상을 다시 입력해 볼까요? 상단 컬러를 클릭하여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숫자 9, 5, 1, 8, 2, 그리고 영문 C가 되겠습니다. 적색이죠?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말풍선의 색상이 완료되었고요. 여기에서 이 말풍선을 카피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보시면 레이어 3이 방금 말풍선 그린 것인데요. 여기에서 레이어를 바로 단축키로 복제하기 위해서 컨트롤 J를 누릅니다. 그러면 쉐이프 3 카피라고 똑같은 모양이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쉐이프 3 카피 레이어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쉐이프 3 아래에 이렇게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무브 투를 툴박스에서 선택한 후 드래그 앤 드롭하여 오른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살짝 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색상을 변경할 거예요. 모양 레이어의 색상은 상단 옵션 바에서 변경이 가능하지만 레이어 패널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금 쉐이프 3 카피가 선택되어 있는데 이때 레이어 앞부분을 보시면 컬러 바가 있습니다. 컬러 박스를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서 바로 색상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색상 문제지에서 주어진 대로 숫자 5 영문 B, 숫자 3 영문 D, 숫자 4 1 입력하여 OK를 눌러주시면 화면처럼 말풍선의 그림자가 진 것 같은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는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문자를 입력할 텐데 우리가 현재 쉐이프 3 카피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레이어의 바로 위에 글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글자를 입력하면은 쉐이프 3 레이어에 가려져 글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위에 글자가 위치하도록 하기 위해 쉐이프 3을 클릭하여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바로 지난번에 사용해 보았던 호리즌털 타입 툴이죠. 선택을 하시고 상단 옵션 바에서 이번에는 영문 글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리아체는 시스템 폰트이기 때문에 어느 컴퓨터에나 다 있습니다. 자, 이 폰트를 영문으로 많이 시험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문 같은 경우는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바로 옆을 클릭하게 되었을 때 굵기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문제에서는 바로 스타일을 볼드체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볼드로 변경하시고 옆에 글자 사이즈를 36포인트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풍선 안에다가 뮤직이라고 작성해 보세요. 자, 여기에서 글자 색상은 상단 옵션 바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가장 뒤에 0을 지우시고 가장 앞에 F를 붙여 F5900이라고 입력하시면 오렌지색 글자가 들어가죠. 자, OK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글자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것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스트로크를 선택하시고 크기는 3픽셀, 원래 그대로죠. 그 다음에 컬러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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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숫자 5, 8, 6. 그러면 연 노란색이 되죠? 네, 이때 확인을 눌러 OK를 해주시면 뮤직 글자 테두리가 연 노란색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5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제까지 학습했던 내용을 모두 토대로 하여서 툴 활용 따라하기 기능평가 문제를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풀이해볼 기능평가 문제의 출력 형태입니다. CD를 보시게 되면은 최종 결과물을 이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원래는 이 사진이 한 장인데 한 장을 카피해서 밑에다가 작게 붙여놓은 모습이고요. 또한 클립이라든지 앞쪽 모양 이런 부분들을 추가했고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추가하여 레이어 스타일을 입혀준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두 학습한 내용으로 조각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열어 한번 직접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열어주시고요. 다음으로 이미지를 여는데 여기서는 2급-1.jpg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듯이 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란색 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물에서요. 이 선은 바로 가이드라고 하는데 이 가이드를 100픽셀마다 이와 같이 가로 세로로 입혀서 실제 결과물과 가장 흡사한 위치를 크기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통해 Ctrl N을 통해서 우리는 새 문서를 만들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기는 400으로, 위드를 400으로, 그 다음에 height을 500픽셀로 입력합니다. 이것이 1번 문제의 규격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OK 단추를 바로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400, 500픽셀에 새로운 캔버스가 나타나죠. 이때 저처럼 눈금자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뷰 메뉴에서 룰러가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원래 이와 같이 룰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뷰에서 다시 룰러즈 또는 컨트롤 R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단위가 혹시 맞지 않는다.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하여서 단위를 픽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센티미터로 되어 있다면 단위를 맞추기가 문제와 비교했을 때 단위를 맞추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픽셀로 변경하여 줍니다. 자, 여기에서 뷰 메뉴에서 이번에는 가이드를 꺼내어 보겠습니다. 뉴 가이드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서 버티컬 그리고 여기에서 100픽셀로 포지션을 설정. 그러면 자동으로 100픽셀 위치에 이와 같이 가이드 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혹은 여기에서 직접 좌측에서 드래그 앤 드롭하여 200픽셀에 딱 맞춰서 우리가 또 300픽셀에 맞춰서 가이드선을 꺼내어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 가이드선도 100, 200, 300, 그리고 400 선으로 맞추게 되면은 실제 결과지 얘도 눈금으로 이와 같은 눈금을 만들어 두시고 그 모양 크기 배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 바탕화면에 수험번호 성명 문제번호로 임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일 save as를 통해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그 폴더 안에다가 이와 같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수험번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텐데 그 번호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 1번이죠. 이렇게 작성하셔서 저장을 먼저 하신 다음에 보시면은 상단 탭에서
G1234 56 다시 조규현 다시 1.psd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로 작업하면서 계속 수시로 저장하면서 파일이 다운되는 것을, 컴퓨터 다운됐을 때 파일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파일명을 저장하신 후 이제는 이미지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예제 파일을 불러올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2-2급-1.jpg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문서를 열어서 붙여넣기를 할 때에는 Select 부분에서 보시면은 All이 있습니다. Ctrl A 이렇게 하시면은 전체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복사하여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저희가 해본 적이 있었죠. Edit 메뉴에서 Copy 또는 Ctrl C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 중인 이미지, 우리가 새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Edit에서 Paste.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원래 주어졌던 소스 이미지와 우리가 결과물로 만들 이미지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아예 결과물 규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이미지를 삽입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붙여 넣어 주시고요. 이제 이 이미지, 사진 이미지를 복제할 겁니다. 사진 이미지를 복제할 때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하면 좋겠죠. 다각형 올가미 도구. 폴리거널 라쏘 툴입니다. 이것을 선택하여서 이 사진 틀 모양을 따라서 틀까지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위에 선택을 하려고 보았더니 녹색 단추가 있죠. 좌석 같이 선택해 주세요. 촘촘히 선택하면 곡선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 끝 클릭, 그리고 이 종이에 살짝 구부러진 부분까지 클릭하여서 이렇게 상세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그림자도 선택이 될 수 있게 그림자까지도 이와 같이 다각형 도구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처음과 끝 부분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노란색 버튼이 선택되지 않도록 살짝 피해서 이렇게 처점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사진 부분이 선택 툴로 정확하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복제를 하죠. 복제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동 도구를 통해서 가능하죠.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Alt키를 누른 채로 이동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이동한 다음에 이제는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Ctrl T를 눌러서 Shift 키와 함께 드래그 앤 드롭하여 결과물과 비슷한 형태로 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프레임 안에 들어가야 하니까 칠판을 넘지 않아야 되니까 안쪽에다가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와 같이 크기를 줄이셨다면 이번에는 이 상태에서 뒤집기를 해볼게요. 좌우 방향 뒤집기인데요. 그때는 컨트롤 T로 이렇게 트랜스폼이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어느 쪽으로 뒤집을 것인지 어떻게 변형할 것인지에 대한 메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플립 호리젠털을 선택하게 되면 좌우 방향 뒤집기가 됩니다. 가로로 뒤집기죠. 클릭.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로로 뒤집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자, 이 정도로 사이즈를 줄이시고 배치하신 후 바로 더블 클릭하시면 완성되죠. 이 선택 영역은 선택 툴을 선택하신 후 선택 영역 안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한 후 디셀렉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사진 두 장이 겹쳐있는 것처럼 복제된 것처럼 나타나 보이죠. 이번에는 모양 도구를 선택해서 두 가지 모양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도구, 바로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인 커스텀 쉐이프 툴이 되겠고요. 상단 옵션에서는 역시 첫 번째 옵션인 쉐이프 레이어즈, 그 다음에 모양은 여기서 클립 모양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 집기 부분 중간 부분에 있는데요. 여기서 페이퍼 클립이라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페이퍼 클립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립이 맞습니다. 더블 클릭하시고요. 스타일 없음, 그리고 색상은 이미 설정이기 때문에 아무 색상으로 지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화면에다가 쉬프트를 누르신 상태로 이와 같이 첫 번째 큰 사진을 마치 집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화면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려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됐나요? 자, 이 상태로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우리가 역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클릭한 후 먼저 그림자 효과인 드롭 섀도우를 클릭. 자, 그림자 효과가 적용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어서 좌측 카테고리에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적용할 것입니다.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적용하게 되면은 검정색 흰색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일단 스타일을 라이너가 아니라 클릭하여서 레이디얼로 선택하면 둥그스름한 형태로 그라디에이션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그라디언트 색상을 변경할 차례입니다. 자, 클릭하여서 그라디언트 에디터가 나타나 있다면 먼저 좌측 왼쪽 하단에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하여 06개를 입력하여 검은색으로 넣어주시고 우측 하단에 있는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F6개 흰색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와 같은 색상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됐다면 OK를 눌러주시고 하단을 클릭하게 되면 클립의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모양을 넣어보겠습니다. 상단 옵션바에서 클릭하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압정 모양을 넣어볼 건데요. 압정 모양. 자, 역시 사무용품 부분에 보시면은 thumbed tag이라는 이름의 압정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모래시계 옆에 더블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타일은 논으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컬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컬러는 영문 FF 숫자 4343 해서 빨간색 계열로 만든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우리가 어디다가 그림을 그리느냐, 작은 사진을 찝어주는 모양으로 작은 사진 귀퉁이 왼쪽 위에다가 드래그 앤 드롭하여 이와 같이 핀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래그 앤 드롭 하신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까요? 자, 레이어 스타일 단추 중에서 메뉴는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여서 기본 값으로 설정하고 바로 여기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가 드리워진 압정이네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글자를 넣어볼 시간입니다. 글자를 넣기 위해 바로 위에 있는 툴박스에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폰트 Arial, 지난번에 썼던 영문 폰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설정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폰트는 45포인트로 설정하여 주시고요. 다음으로 컬러. 자, 컬러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컬러는 영문 AD, 그 다음에 숫자 3534로 선택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 확인하면 붉은색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대문자로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해주세요. Set my plan. 자, 그리고 레이어를 클릭한 다음에 이동 도구를 선택하여 위치를 결과물과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처럼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글자가 오도록 선택을 하여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레이어 스타일 아이콘을 선택하시고요. 먼저 선을 넣겠습니다.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여서 사이즈는 5픽셀로 변경하시고 다음 컬러 부분을 선택하여서 컬러에다가는 자, 영문 EA 그리고 다시 E 그 다음에 숫자 4 영문 E 숫자 4를 눌러주세요. 약간 엷은 회색이 되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왼쪽에 Inner Shadow를 클릭하면 글자가 파인 듯한, 파여서 들어간 듯한 내부 그림자 효과가 완성이 됩니다. 이때 OK를 눌러주시고 이 과정을 완료하였다면 파일 Save를 누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름을 만들고 처음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덮어 쓰겠다는 겁니다. Save를 눌러서 저장. 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실 때, 이 파일을 제출을 하실 때는, 시험장에 제출을 하실 때는 이 안내선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안내선을 삭제해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뷰 메뉴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꺼냈었죠? 역시 뷰 메뉴에서 지우실 수 있는데, 뷰 메뉴로 돌아가셔서 클리어 가이드, 이것을 클릭하시면 그려져 있던 모든 가이드가 한 번에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파일 Save As가 되겠죠. 이 상태로 여러분이 연습하고 있는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때는 JPG로 저장을 합니다. JPG 포맷으로. 이름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다시 이름 다시 1. 그렇게 해서 JPG로 저장을 할 때 가이드를 없애야 하겠고요. 다음으로 최종 제출할 PSD는 10분의 1 사이즈여야 합니다. 이렇게 먼저 JPG로 저장한 후 다음에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사이즈를 줄일 때 이미지 메뉴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400, 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40으로 변경하면 나머지는 50으로 자동 변경이 됩니다. 자, 이때 하단에 Constraint Proportions라고 되어 있는 것을 체크해야 합니다. 비율 유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줄이면 다른 게 줄어드는 거죠. 자, 이렇게 10분의 1 사이즈로 40, 50으로 픽셀로 줄이시고 OK를 눌러주시면 10분의 1 손톱만한 사이즈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PSD도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역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여러분들이 최종 PSD를 다시 저장하여 덮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원본 사이즈의 JPG 그리고 10분의 1 사이즈의 PSD 두 개입니다. 이때 감독관들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PSD의 레이어입니다. 레이어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색상은 제대로 입혀져 있는지, 폰트명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모두 다 PSD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레이어를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량은 조금 작을 수 있게 10분의 1 사이즈로 제출을 하는 건데요. 이 사이즈를 반드시 맞춰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실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저희가 바로 이러한 소스를 가지고 결과물을 한번 실전 문제처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실전 문제처럼 스스로 연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이것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